일심전에
저쪽 끝에 치는 내려가. 아, 여기 올라오라 그래. 올라오라. 아, 동참해. 여기 아, 앉았던 자리에 앉혀. 일체 진정 여겨심 우리 아문 거주 일년
환경 본강에 들어가기 전에 대방원굴 환경 강설 제31권이 우리 손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우리 스님들이 서문을 천천히 마음 담아서 한번 읽는 것으로 저만의식을 대신하겠습니다. 저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불교 전래의 아주 독특하고 아주 특별한 의식입니다. 부처님을 조성하든지 또 탱화를 조성하든지 또 책을 출판하든지 했을 때 거기에다가 생명을 불어넣는 그런 의식입니다. 그래서 눈에다가 도장을 탁 찍는다. 눈을 뜨게 한다 이 뜻이죠. 말은 이제 점칠점자지만은 눈을 뜨게 한다. 그 살아있는 사람이 눈을 뜨죠. 또 살아있어도 눈 감고 잠들어 있으면 그건 이제 살아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눈을 초롱초롱 뜨고 그 생명의 빛을 발한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늘 했듯이 서문을 크게 천천히 한번 읽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불교의 가장 큰 목적은 해탈입니다. 집착이 없고 속박이 없는 해탈입니다. 의식주 문제로부터의 해탈이며 모든 인간관계로부터의 해탈이며 재물과 이성과 음식과 명예와 오래 사는 것으로부터의 해탈이며 일체 존재로부터의 해탈이며 나아가서 온갖 고통과 무수한 번뇌와 죽음으로부터도 해탈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로부터 집착도 없고 속박도 없이 마치 태양이 먹구름으로부터 벗어나듯이 벗어나 해탈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해탈을 불교에서는 가장 크고 위대한 선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먼저 자신이 해탈이라는 선행을 성취하는 것이며 그 해탈을 다시 다른 사람이 성취하도록 향하여 가르치고 도와주는 일이 불교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세종께서는 일찍이 스스로 모든 문제로부터의 해탈이라는 선행을 성취하시고 그 해탈을 다시 무수한 사람들에게 하향하여 다 같이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30세에 이르도록 인도의 그 뜨거운 햇빛을 견디고 곳곳을 다니시며 불을 설하셨습니다. 그리고 2600여의 세월 동안 무수한 선지식들이 출연하여 이 해탈이라는 선행을 가르쳐서 해양하였습니다. 불교는 앞으로도 영원히 이 해탈이라는 선행을 해양하는 고생을 할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와 같이 그 목적을 향해 가야 할 길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바로 일과 중에서도 조선계불에서부터 사막으로 해탈을 성취하고 다시 그 해탈을 다른 사람에게 해양해야 하는 해탈의 지견을 목적으로 화한 형제들이여 우리 모든 문제로부터 해탈합시다. 그리고 그 해탈을 제 중생이 다 같이 누리도록 열심해야 합니다. 이게 무박, 무착, 해탈, 회향. 이것이 이제 그 이 권에 그 주된 내용으로 들어있어서 아마 무착, 무박,
해탈해양을 중심으로 서문을 이렇게 정리한 것 같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불교는 뭐 자기 개인의 어떤 그 안녕과 또 자기 개인의 어떤 고난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고난은 둘째입니다. 오로지 중생, 자나깨나 중생의 고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불교입니다. 그래서 화엄경의 특색은 내가 이 우리 공부의 진도를 중심으로 그 나아가고 있지만은 가끔 한 번씩 미쳐보지 못한 화엄경의 특징을 한두 마디씩 언급할 때가 있습니다. 생사해탈, 해탈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개인의 해탈을 크게 높이 사지는 않습니다. 생사해탈 하지 말라고 그래요. 도로 다시 태어나기를 바라고 다시 태어나서 중생들과 더불어 중생들의 고난을 들어주는 일, 이것을 위주로 해서 살라. 뭐 그런 사람이라면 이미 자기의 생사 문제는 벌써 해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생, 다른 불교는 이 생을 마지막으로 끝내버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불교가 많습니다. 다시는 생을 받지 않고 이 땅에 다시는 오지 않고 이 생로병사를 더 이상은 받지 않는다. 생로병사를 원수같이 생각하는 그런 불교 가르침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아주 엉터리예요. 이건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한 부류는 그러한 가르침에 매료되기도 하고 또 그것이 불교의 전체 목적인 양 생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화엄경은 끊임없이 수생 생을 받아라 생을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을 받아서 다시 와야 고통받는 중생들을 제도하지 고통받는 중생들 외면하고 이생 끝내고 어디 가서 뭘 하자는 것이냐. 상자부 불교에서는 그 이생을 끝으로 더 이상 이제 생을 받지 않는 것을 최종 목표로 그렇게 삼는 그런 가르침인데 화엄경 가르침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수생 생을 받아라 생을 받아라 어떻게 하더라도 다시 생을 받아서 또 와라 또 와 또 와야 된다. 윤회해야 된다. 그것이 뭐 브라만 교에서 이야기했던 것이든 무슨 소승교에서 이야기했던 것이든 어디에서 이야기했던 것이든 끊임없이 윤회하면서 다시 와서 고통받는 중생들을 보살피는 것이 부처님의 참마음이고 참뜻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윤회 벗어난다고 하는 가르침 좀 많습니까? 윤회를 벗어나서 더 이상 이제 그 윤회의 질곡에서 허덕이지 않는다. 말인즉슨 아주 달콤하죠.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또 있었어도 안 되는 일입니다. 윤회해서 와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가 더불어 같이 살아야 됩니다. 동고동락해야 돼요. 우리가 피할래야 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이치가. 그런데 벗어났으면 좋겠죠. 하도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그 마음이 그러한 가르침을 만들어낸 거예요. 사실은. 그런 이치는 있을 수도 없고 있었어도 안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윤회해야 되고 끊임없이 생을 받아 나와야 된다. 저 뒤에 이세간 가면요. 그런 것은 마구니의 업이다. 마구니 짓이다. 이렇게까지 아주 심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윤회를 벗어나려고 하는 것은 마구니 짓이다. 생을 더 이상 받지 않으려고 정면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마구니 짓이다. 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어요. 오기 싫어도 와야 됩니다. 보살로 그 원력 수생을 하든 아니면은 무지몽매한 중생으로 업에 이끌려서 오든 오게 돼 있는 게 정한 이치예요. 그 환경은 참 그동안 저도 이제 그런 앞에서 이야기한 그런 불교를 공부했지만은 차원이 달라요. 정말 아주 우리가 그
불법하고 인연을 맺어서 화엄경을 한 구절 야무지게 우리가 공부를 못한다면 참 그 손해가 아주 막심하다 하는 생각을 화엄경 공부해 보니까 더욱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 회향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도 지금 10회향품 중간에 이제 지금 제4지 일체처 회향을 이제 공부하는 중인데 그것도 뭡니까? 전부 선근해야 좋은 일 해서 너 혼자만 갖지 말고 많은 사람들에게 되돌려 주어라. 되돌려 줄 수밖에 없도록 구조가 그래 돼 있다. 우리 호흡하는 게 그렇고 음식물을 먹는 게 그렇고 공부하는 것이 그렇고 지식을 쌓는 것이 그렇고 수행을 하는 것이 그렇고 돈을 버는 일까지도 심지어 버는 것은 회요 쓰는 것은 향이다 말이야. 흡은 회요 호는 향이다 말이야. 음식물을 먹는 것은 회고 배설하는 것은 향이다. 회향 모든 우주의 존재의 원리가 회향으로 되어 있다. 야, 난 그 이치를 알고는요 정말 선근회향이야말로. 그런데 거기에 선근이라는 말을 붙여 선근회향 좋은 방향으로 또 좋은 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회향하는 것 이것이 그냥 불교의 전체다 이런 그 늘 생각을 했습니다. 또 특히 이제 10회향품 공부하면서 그런 것에 대한 자꾸 반복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이 반복하는 데 의미가 있거든요. 하기 시습지 아닙니까? 배우고 때때로 늘 익히는 것. 새가 어디 뭐 처음부터 날 줄 알았습니까? 나는 것을 끊임없이 연습하다 보니까 저 높은 벼랑에다가 새가 알을 까가지고 거기서 부활을 했는데 거기서 어느 날 나는 연습을 해가지고 저 밑에까지 날아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도 선근회향 뭐 우리가 처음 듣는 말도 아니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이야기지만 그렇게 해서 반복해서 우리 아리아식 잠재의식 속에 주입을 시켜놓고 해야 그게 어느 날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울 때가 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안 하고 뭐 할 거예요? 안 하고 이런 좋은 공부 안 하고 뭘 할 거냐?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야말로 새끼 새로 겨우 목숨을 부지하며 태어났지만 창공을 저 드넓은 창공을 홀홀 날 수 있는 그런 길이 머지않아 열려버려요. 우리 인생도 아마 제대로 공부하면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오늘 174쪽 제일 밑에 그 하단에 제4회향의 과위라 했는데 제4회향은 고위에 있듯이 지일체처 회향 거기서부터 하신 그건데 일체처에 이르는 회향입니다. 일체처. 보살이 어느 곳에만 가고 어느 곳에는 안 가고 그걸 장소를 분별한다든지 시간을 분별한다든지 어느 때는 내가 갈 수 있다 어느 때는 못 간다 이렇게 되면 그게 이제 대보살이 아니죠. 보살 마살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일체처, 일체처에 이르는 회향에 대한 과위예요. 이거는 보살 마살이 이 회향에 머물렀을 때, 지일체처 회향에 머물렀을 때 득 얻는 것을 열 가지로 쭉 소개합니다. 이 뭐 하필 열 가지만 얻겠습니까만은 화엄경은 언제나 열이라고 하는 숫자를 그 화엄의 원용한 뜻과 함께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일체처 신업 모든 곳에 이르는 신업을 얻는다. 왜냐? 보능 응현 일체 세계고다 그랬어요. 널리 능히 일체 세계에 응해서 나타나야 하기 때문이다. 보살이 어느 한 곳에 한 세계에서만 나타나면 안 되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일체체 이르는 업, 신업, 업, 뭐 그 다음에
의업이 나오겠죠. 일체체에 이르는 업, 말의 업을 얻나니 일체세계 가운데서 법을 연설하는 연고다. 어디 가서든지 불법을 연설해야 돼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뭐 실천도 못 옮기는 사람이 입으로만 그렇게 하면 되느냐. 입으로라도 해야죠. 입으로 하면 40% 하는 거예요. 입으로 하면 40% 실천하고 나머지 안 해도 40%는 따고 들어갑니다. 근데 그런 이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 말로만 하고 실천 안 하는 건 뭐 하느냐 그런 소리 참 하는데 그건 정말 무지몽매한 말이에요. 어리석음입니다. 무지몽매한 소리예요. 우리 불자들은 부디 먼저 입으로라도 자꾸 선전하고 광고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체체에 이르는 의업을 얻나니 일체 불소설 법을 수지하는 연고다. 그렇죠. 뜻으로는 마음으로는 일체 부처님이 설하신 법 뭐 어디는 뭐라고 했고 공안경이 뭐라고 했고